안녕하세요. 트레인 포이링의 트포입니다. 오늘은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탑3를 기록해서 바디빌딩 팬들을 깜짝 놀래게 했던 바디빌더들을 쭉 나열해볼까 합니다. 먼저 8번의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지낸 리 헤이니입니다. 80년대 초반 프로카드를 획득했던 리 헤이니는 83년도 나이로브 챔피언에서 우승을 한뒤 83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3위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바로 리 헤이니의 데뷔전이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84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리 헤이니는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거머쥡니다. 이후로 8년 동안 타이틀을 방어했던 리 헤이니는 은퇴하는 순간에도 패배를 하지 않고 스스로 은퇴하였습니다. 이어지는 선수는 도리안 예이츠입니다. 더 섀도우란 별명을 갖고 있죠. 도리안 예이츠 역시 91년도에 미스터 올림피아 데뷔를 하였습니다. 데뷔전이었던 도리안 예이츠는 리 헤이니를 상대로 박빙의 승부를 벌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91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새롭게 치고 올라오는 도리안 예이츠에게 큰 압박을 받았던 리 헤이니는 91년도 미스터 올림피아를 끝으로 은퇴하게 됩니다. 당시 도리안 예이츠는 리 헤이니와 비슷한 사이즈를 갖추었음에도 더 나은 다이어트의 수준과 더큰 하체를 갖고 있어서 팬들을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이후 도리안 예이츠는 6번의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방어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선수는 케빈 레브로니입니다. 1991년도 IFBB 프로로 전향했던 케빈 레브로니는 1992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작년 2위였던 도리안 예이츠와 맞닥뜨리게 되죠. 신구가 완전히 교체되고 신예 대 신예 대결 구도를 펼쳤던 이두 사람의 대결은 치열했습니다. 이후에도 케빈은 몇 차례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준우승을 기록합니다. 이어지는 선수는 플렉스 윌러입니다. 92년도 프로카드를 획득했던 플렉스 윌러는 93년도 아놀드 클래식을 우승하면서 미스터 올림피아로 진출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쉐입을 갖춘 플렉스 윌러는 다이어트의 레벨까지 최상위였습니다. 도리안 예이츠와 박빙의 승부를 벌였죠. 92년도 근육의 모양이 뛰어난 케빈 레브론을 상대로 큰 압박을 받았던 도리안 예이츠는 93년도 엄청난 사이즈 증량을 하게 됩니다. 근육의 사이즈와 신미성이라고 불렸던 이 대결에서 도리안 예이츠는 승기를 잡고 우승을 하게 됩니다. 93년도 화려한 데뷔전을 치렀던 플렉스 윌러이지만 이어지는 94년도 교통사고로 인해서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후 오랜 기간 동안 미스터 올림피아 데뷔전에서 탑3를 기록했던 선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혜성처럼 나타나 프로카드를 획득했던 피리스는 2008년도 3년이 지나고서야 미스터 올림피아 데뷔전을 치릅니다. 그곳에서 신예답지 않은 엄청난 다이어트 레벨과 근육의 볼륨감을 선보였죠. 피리스는 당시의 챔피언이었던 넥스렉스는 크게 압박하진 못했지만 꽤나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데뷔전이었던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3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당시에 다이어트 난조를 보이면서 덱스 잭슨에게 타이틀을 빼앗겼던 제이 커틀러는 다이어트 난조를 보였고 많은 사람들이 피리스가 제이 커틀러보다 더 나은 순위를 받았어야 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어지는 선수는 하디 추판입니다. 사실 2016년도부터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할 수 있었지만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3년 동안이나 미스터 올림피아 무대에 서지 못하다가 2019년이 돼서야 미스터 올림피아 무대에 서게 됩니다. 하디 추판은 2019년도 맨즈 오픈 보디빌딩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팬들이 선정하는 피플스 챔피언의 자리에 등극하게 되죠. 피리스와 숀로든이 부재했던 미스터 올림피아였지만 하디 추판은 완벽에 가까운 근육의 쉐입과 다이어트 레벨을 보여주면서 미스터 올림피아 3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미스터 올림피아 2주 전까지 출전이 확정되지 않았던 하디 추판이지만 훌륭한 모습을 보이면서 미스터 올림피아 3위를 기록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디 추판이 B시즌에 더욱더 사이즈 증량에 초점을 맞춘다면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더 나은 순위를 받을 수도 있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미스터 올림피아 데뷔전부터 탑3를 기록했던 6명의 바디빌더였습니다. 출전자가 5명 미만인 경우가 많았던 80년대 이전의 미스터 올림피아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트레인 포 이링의 특보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해주신다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